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우리 손주들이 올라와 있어요. 저 자식들이 지금 이제 바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제 가끔 다른 소리가 나와서 한 두세 번 지금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애들 소리 들어오면 그냥 애들 소리 들어오는 대로 녹화하려고 그럽니다. 애들은 이렇게 방해하고 그래도 이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아이들을 기를 때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어요. 저한테도 중요했고, 우리 자식에게도 그 기도는 참 지혜로운 기도였다. 스스로 생각해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집 DNA는 이제 옷 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옷을 좋아하셔서 가난하셔서 마음대로 입진 못하셨지만 그 감각이 있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목사인데도 옷 장사하고 그러는 게다그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에 대한 것을 많이 죽이고 살았지만, 저도 옷을 예쁘게 어울리고 이게 입고 가는 사람 보면 이렇게 돌아다 봐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입으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것도 뭐 건강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옷도 그렇지만 삶이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사한 삶, 존경할 만한 삶, 그게 스승이죠. 그런 스승이 있으면 아 나도 저렇게 살아보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삶의 옷을 입으면 예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그런 스승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오늘도 이제 말씀드릴 분이 그 스승 중에 한 분이신 임택진 목사님. 그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복이었죠. 왜요? 너무 근사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눈에 보기에도 목사님이 너무 근사해 보였어요.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더 근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목회하고 저렇게 은퇴해야지, 나도 저런 옷을 한번 코디를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1981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65세 나이에 은퇴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같은 옷 입느라고 저도 65살에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 옷이 예뻐 보여서 따라 입은 거예요. 23년 동안 목회하셨어요. 청년의 중앙교회에서. 근데 그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실한 목회자예요. 성실한 목회자. 설교 한번 하셔도요. 원고를 쓰시면은요. 쓴 글을, 그때는 뭐다 손으로 쓸 때니까, 쓰고는 고치고, 쓰고는 고치고, 쓰고는 고치고, 그러셔요. 그리고 그 원고를 저한테까지 주셔요. 그때 김전도사, 김목사, 이거 한번 봐줘. 난 고칠 만큼 고쳤는데 이제는 더못 고치겠어. 김목사 눈에 뭐 보이는 거 없나 봐줘. 또 겁도 없이 좀 봐서 이렇게 저거 하면 그걸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성실히 목회하시는 거예요. 성실에 관한 한 그분 따라가기엔 참 어렵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졌어요.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그렇게 목회하다가 23년에 은퇴하시는데, 은퇴사가 몇 분도 안 걸렸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러고는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나셨어요. 자랑할 만한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만큼 해서 교회 된거
은근히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랑할 만한데 요만큼도 내지 않고 혹시라도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자신에게 있을까 봐 딱 성경도 자신을 위해서 골라서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자랑, 공을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신이 그 길에 들었을까 봐 종에게 살해하냐? 그런 게 어딨냐?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나는 거. 그게 얼마나 그분이 연습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겠어요? 이제 30칸 넘은 초짜 목사가 사회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전율했죠. 나도 은퇴할 때 저 옷 입어야지. 내가 그래서 목사님 옷 흉내내서 같은 옷 입으려고 나이까지 맞춰가지고 깔맞춤해서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자랑하지 않고 자기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가 요구하지 않고 나는 종이다. 아,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은퇴하실 때 교회가 이제 예우를 갖췄어요. 그런데 제보기엔 좀 미흡했어요. 아,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교회가 지금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우리 교회 큰 교회인데, 다른 교회들 이렇게 되게 보여보면 우리 목사님보다 더 잘 대우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하고 식사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섭섭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조금 너무 야박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 은퇴한 거 보고 그렇게 하면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심상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툭 던져셨는데 그 말씀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효자 아들보다 낫지. 효자 아들보다 낫지. 누가 매달 나 돈 줘? 그때 40만 원인가 받으셨어요. 제 기억에. 그 당시 40만 원 받으셨는데 누가 매달 40만 원씩 줘? 어느 아들이 효자 아들보다 낫지. 감사하지. 그게 정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게 되는가 하면 자랑하지 않고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는 종이라.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그 삶이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자랑하고 공을 내세우고 그 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강요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옷매무새가 틀어져서 무슨 옷을 저렇게 입었나? 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소중한 것을 삶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왔나? 자랑하지 않는 거. 자기 공이라고 내세우지 않는 거. 그게 어디서 왔나? 내가 종이라는 거. 종에게 살해하는 법이 어딨냐? 마땅히 한 걸 한 것뿐이고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 내 스승이신 목사님에게서 제가 얻어입은 아주 옷맵시 나는 삶의 옷이었습니다. 내게 자랑하지 않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높은 뜻 교회 할 때도 그 어려웠어요. 저도 목회 높은 뜻 교회 수적으로 꽤 컸잖아요. 인간적으로 제가 개척했잖아요. 근데 그거 억누르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 그거 누르라고 제가 은퇴하는 첫날 은하의 첫날 새벽에 주신 말씀 enough, 충분하다, 족하다, 만족하다 이제 그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덕분에 무사히 목사님 입은 삶의 옷을 따라 입고 큰 실수하지 않고 은퇴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요. 이제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은 그냥 자랑이 아니에요. 지난 했던 과거의 일, 공적을 자랑하고 오늘 현재 내 모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러니까 이 자랑거리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일일까지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일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일이 어떻게 될는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손 잘 웃는다, 자식아. 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 일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이에요. 그 모든 일이 내가 다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 있다는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신하고 삶이 추해지고 그래요. 내 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하는 말씀을 읽는데 저는 그 말씀에 뒷면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도 가능해지더라고요. 너는 오늘 일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라도 일 바꿔주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사는 것뿐이지 여러분, 잘 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힘들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잘 되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종으로 시켜서 한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가는 것 우리 성대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좋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는지 모름이니라. 저는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익혀졌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참 지혜로워요. 어느 이렇게 농촌의 가을에 이렇게 연말때쯤인 것 같았네요. 그죠? 아우, 풍년이네요. 그랬더니 농사꾼이 몰라요. 아, 지금 엄청나게 이제 다 눈에 보이는데 몰라요. 농사는 끝을 그때 가서 다 추수해 봐야 알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줄여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뭐 태풍이 온다든지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은 옛날부터 예수를 안 믿어도 농사는 하늘과 동업이라는 의식이 정말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동업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만 해도 예수 안 믿어도 자랑하지 않고 함부로 풍년 들었다고 그러고 까불대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도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여러분의 공과 그걸 자랑하지 말고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잘 이겨 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임택진 목사님, 또 우리 주선혜 교수님 같은 좋은 스승님의 삶의 옷, 신앙의 옷을 보고 따라 입고 살려고 애썼어요. 제 마음의 생각에 제가 예수 믿기 위해서 애쓰고 잘 살아서 우리 아들들이, 우리 며느리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시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참 멋있게 사셨다. 나도 저렇게 옷 입어야지, 저렇게 코디해야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욕심을 감히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식구 여러분, 믿음의 삶의 옷을 예쁘게 입는 사람들 되세요. 자랑하면은요, 옷맵시가 없어져요. 낙심해도 옷맵시가 안 나요. 낙심할 때도 꿋꿋하고, 공을 세웠는데도 겸손하고, 그랬을 때, 인생의 삶의 오태가 맵시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이 따라서 그렇게 살 인생의 좋은 스승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자랑하지 않고 산다는 게참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자꾸 내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공을 내세우고 싶고, 그 대가를 받고 싶고, 더 받고 싶고, 그러다가 추해지고, 옷맵시 다 그르치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삶의 스승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 살기 쉬운데 하나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식구들 정말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삶의 결, 삶의 태가 아름다워. 그들의 자녀선들이, 그들의 후배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의 결을 따라 살 수 있는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녹화 아슬아슬하게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그 손주놈 웃음소리가 뭘 텔레비전 좀 뭘 보고 저렇게 깔깔거리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